엄마, 상상아. 굉장히 강한 사람. 뭐든지 다 척척 잘해내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 헌신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하지만 전 아니더라고요. 내 새끼가 예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얘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는 걱정도 많이 생겼었고요. 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시작해 볼까 해요. 이름하여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 네, 엄마가 대화는 필요해에서는 엄마가 되면서 겪어야 했던 각종 고민거리, 고충거리를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실까 궁금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그 고민에 어울리는 뷰티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릴 생각입니다. 추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나고 거대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요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좀 퍽퍽한 것 같아요. 수분 크림 쓰시면 촉촉해지실 거예요. 라거나, 우리 엄마가 요새 굉장히 안색도 안 좋으시고 많이 우울해하세요. 그렇다면 화이트닝 크림을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근본 없는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추천해 드렸던 뷰티 제품을 직접 보내드리는 것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대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담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를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깜냥은 되지 않는지라 말 그대로 그냥 수다 떠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되게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하고 해결 방법을 얻기도 하고, 아, 그냥 속이 진짜 막 소화제 몇 병은 먹은 것처럼 확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와 함께 재밌게 내 속마음을 확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부터도 굉장히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고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우울증을 굉장히 크게 앓았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몇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저한테 주셨던 솔루션 하나가 뭐 일기장도 좋고 아니면 컴퓨터에도 좋으니까 저의 심정을 그냥 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 몇 사람한테라도 제 심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시죠?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울한 얘기를 더 못하겠고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엄마로서는 실패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자마자 진짜 너무 이뻐서 막 눈물이 흐르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엄마들의 상이 있잖아요. 그 상들이 항상 막 되게 자애롭고 모든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엄마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30몇 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제 성격을 아이를 뭐 10달을 품고서는 갑자기 뿅 하고 낳았다고, 나 이제 엄마 됐어.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 약간 나는 좀 실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엄청난 난산을 겪어서 오히려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한 5kg에서 6kg가 오히려 더 쪘어요. 그래서 총합해서 임신 기간 동안 20kg가 찐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금방 빠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10kg를 더 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맞지 않는 옷과 변해버린 얼굴, 전체적으로 외모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거울만 보면은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거울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이를 데리고 막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집에만 거의 갇혀 있었거든요, 아이랑.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감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 50일 성장 앨범을 촬영하러 가야 돼서 그날 진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맨날 후줄근하게 막 목 늘어난 티셔츠가 아니라 그냥 원피스를 딱 입고서는 화장대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그냥 눈물이 핑 나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꾸미면은 그래도 예전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냥 기뻤어요.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되더라고요. 맨날 머리 질끈 묶고 막 목 다 늘어난 티셔츠만 입고 있다가 사람이 살짝 샤방샤방하게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이랑 셀카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사진을 찍고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서 같이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렇게 예쁜 아기인데 내가 낳은 아기고 나는 엄마인데 내가 왜 우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었을까? 그 시간이 약간 후회도 되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어요. 뭐 여러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면은 그냥 신랑한테라도 내 속상했던 마음을 매일매일 표현을 하고 그것도 힘들다 하면 일기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던 블로그에 제가 왜 산후우울증에 걸리게 됐고 지금 내 심정은 어떠한지 진짜 솔직하게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댓글이 어느 날 쫙 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댓글들이 거의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엄마들이었어요. 다들 제 글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글이 있는데 내 사연인 것 같아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얻었거든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고 사실 나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경험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신입이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쫙 잘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두면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해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서로 속 끓이지 말고 그냥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 를 생각하게 됐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쉽게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힐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꾸미는 일, 뷰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뷰티로 합쳐서 속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를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엄마가 되면 내 자신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아이를 낳은 이후에 김화영, 제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를 통해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뷰티로 잠깐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간중간 제가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어떤 뷰티 제품으로 이겨냈는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내 고민을 함께 나눠주세요 하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 엄마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을 때,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를 찾아주세요. 안녕!